오늘 새벽 4시쯤 광주시 신가동 하남대로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살 A씨 등 3명이 숨졌고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려던 승용차와 직진 중이던 SUV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는 내년부터 학부 과정에 반도체 연계 전공을 신설해 200명 안팎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또 대학원에는 반도체 융합 전공과 관련 분야 단기 이수 과정을 운영해서 연간 5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대는 전자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 등 9개 분야 교수진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략추진단과 신활력추진본부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주요 공약과제를 맡는 광주전략추진단과 관광정책과 공원조성 등을 다룰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공지능산업국에 신산업을 총괄하는 차세대 산업과를 기존 군공항 이전 본부를 확대한 군공항교통국에는 광역교통과를 신설합니다.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장흥군이 농촌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필리핀 루바오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흥군은 루바오시와 업무 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번기에 5개월 정도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 기술 전수와 인적 교류를 하고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2019년 필리핀에 다른 도시와 협약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까지 실제 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다른 지역 도시와 협약을 추진해왔습니다.